제가 중간에 기억하는 거는 이제 담당 중환자 응급실을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거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들었던 애인데 중환자 응급실에서 보호자들도 못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뭐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잠깐 깨웠던 거. 그리고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전 지금도 기억을 못해요. 세븐은요, 애시당초 저를요, 점주라는 걸로 인식을 안 했어요. FC랑 매니저들조차도 저한테요, 알바 대하듯이 했어요. 저한테 창고에서 윽박 지르고요, 소리 지르고요. 욕만 안 했지, 언성 높이고요. 세븐일레븐이나 시스템은요, 어디다가 점포를 내놔도요, 논밭에다, 논두렁에다가 점포를 내놔도요, 본사는 어떻게든 살아요. 점주들 돈이 들어가니까요. 제1 고객이 점주예요. 점주한테 매장을 팔면서 매장 그 돈을 챙기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한 빚이 안 치게 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게 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보장도 못해주는 사탕발림으로 꼬셔넣고서 덤탱이랑 덤탱이랑 다 씌우고. 편의점 알바 경력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쉬고 있는 동안 저희 집 앞에 새로운 편의점이 생겼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랑 친해지게 됐는데 그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가 없으셨는지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력이 많으니까 사장님이랑 본사에서 나온 매니저님이랑 말씀 중이시더라고요. 네, 사장님이 저한테 일을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매니저님이 저한테 오셔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원래 뭐 4,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뭐 해보시지 않겠냐? 아, 나저돈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2천 얼마까지 해주시겠대요. 아, 전그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뭐냐 다 영원으로 해드릴 테니까 교육부 영원 뭐 영원 뭐 영원 다 영원으로 해드릴 테니까 3개월만 해보시래요. 3개월 해보시고 괜찮으시다 싶으시면은 저한테 투자금 마련해서 저기 뭐냐 정식 계약을 하시고. 본사에서 나오시는 분들 세 분을 만났어요. 세 분을 대화역에서 만났어요. 이제 대화역에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뭐 대충 설명 다시 또 듣고 뭐 자리를 좀 옮기자고 그러시면서 매장을 한번 들려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그 매장을 제가 인수할 매장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잠깐 들려볼 매장이라고 그러면서 갔는데 그 매장이 들어갔는데 첫 매장 이미지가 너무 낙후가 된 거예요. 시설도 막 낙후되어 있고, 뭐, 전자레인지 뭐, 돌리는 것도 뭐, 다, 낡아서 부러져 있고, 체인점인데, 구멍가게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가게래요. 뜬금없이. 그리고 저한테 계약서 쓰기 전에 뭐, 달에 400을 찍게 해주겠다고. 네, 한 달에 400원 찍게 해주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막 서류 쓰심, 막 설명하시면서. 제일 느꼈던 건 아르바이트랑 사장이랑 제일 큰 차이가 교육이 없으면 안 된다는 차이를 제일 먼저 느꼈어요. 근데 저는 교육비를 안 냈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제 가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돌봐주신다기보다는 하라는 게 많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점주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교육도 안 받았었고,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그게 폐점할 때 저한테 다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뭐 행사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뭐
행사 기간 동안에는 얼마만큼 좀 발주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그냥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발주를 그냥 넣어요. 시켜요. 근데 안 팔리잖아요. 그 안 팔리면 다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계약상은 12월 1일. 제가 실제로 내장을 인수한 거는 24일. 근데 이제 12월 1일부터 24일, 23일까지는 제 가게지만 제가 운영한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가게를 인수를 받을 때 같이 받았던 사항이 하나 또 있었는데, 빼빼로도 같이 받았어요. 그 빼빼로가 뭐냐, 빼빼로 데이 때 팔다 남은 상품이요. 그게 반품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인수를 가게랑 같이 받았어요. 근데 반품을 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 줬었고, 이거 그냥 반품하셔야 됩니다 라고만 했었고, 어떻게 반품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비뒀죠. 근데 그게 나중에 정산할 때 반품이 다 제 사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왜 제가 시키지도 않는 물건에 대해서 왜 제 사비를 내고 다 반품을 해야 되는지. 그 전에 인수인계를 저한테 가게를 주실 때 왜 그 모든 것들을 처리를 안 하고 저한테 부담하게 넘겨서 주었는지. 물건을 들여놨잖아요. 근데 손님이 물건을 가지고 왔잖아요. 살아요. 근데 바코드가 안 찍혀요. 왜 안 찍히냐. 본사에서 바코드를 커트 시켜버린 거예요. 잘 안 팔리는 상품이니까 커트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저한테 뭐 사전에 뭐 FC들이나 매니저들이 와가지고 이 상품은 뭐 커트될 상품이니까 미리 반품 조치를 한다던가 그런 고지도 없이, 예? 딱 손님 가져왔는데 손님한테도 못 팔고 손님 짜증내시고. 그런 게 커트 상품인데, 커트 상품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커트 상품도 웃긴 게 제가 발주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다 FC들이 제 아이디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신상품 발주. 자기네들 뭐가 실적이 올라가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그리고 저게 뭐냐, 유통기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을 완전히 못 받은 상태인데, 과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통기한이 6개월로 알고 있어요. 꽤 길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손님이 저희 매장에서 과자를 구입하셔서 탈이 나셨다고,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팔면 어떡하냐 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대체를 하고 손님 안전하게 돌려보내드리고 급하게 매장을 다 뒤집어 깠어요. 상품들을 다 뒤집어 깠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의심이 든 게요, 저는 분명히 이 과자를 두 달 전에 시킨 게 있거든요. 근데 두 달 전에 시킨 과자가 벌써 유통기한이 지나? 이상하네. 그래서 FC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제 잘못이래요. 유통기한 확인 안 한 건 전문의 잘못이죠.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품이 들어올 때 유통기한을 이렇게 임박한 걸 들어보내주는 경우가 어딨냐. 어? 그러면 아니면 미리 알려주던가. 왜 모르셨어요? 거래명세표 보면은 비골 안에 유통기한 써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받았던가 반품하시던가 그랬어야죠. 그거 좀 손님 잘못이죠. 저한테 이제 와서 왜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세요. 저한테 어떤 일말의 고지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고, 그 전에 사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미리 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없었어요. FC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점주들이 찍지 못하는 팩이에요. 그건 FC팩에는 이제 FC들이 와서 직접 찍어야 되는 FC팩이거든요. 근데 FC가 얼마나 안 왔냐면요, 팩이를 적어놔요. 저희가 찍을 수 없으니까 바코드 번호랑 그 품목 이름을 적어 놓으면은 이제 FC들이 오면은
그 이걸 보고서 자기네들이 폐기를 등록을 하는데 폐기 등록이 A4 한 장으로 양쪽 두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서 쭉 나왔거든요. 한 100개 정도는 될 거예요. 절반 이상 가까이가요, 제가 가게를 인수받기 전에 이미 가게에 드러나 있던 물건들이에요. 그것마저도 제가 그 금액, 그 폐기마저도 제가 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죠. 왜냐면 저는 교육을 못 받고 몰랐는데 폐점 때 이거를 저한테 갑자기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커트 상품이고 유통기한 주는 상품입니다. 재고에 안 찍히니까 점주님이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 이거 제가 가져가야 된다고요? 네. 이게 지금 쌓여있는 네. 그래서 지금 집에 쌓여있는 게 그 부당하게 쌓여있는 물건들이죠.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억울은 하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CCTV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가 안 되는 편의점이 어딨냐? 고쳐달라. 고치는 비용보다 전준이 고치는 비용보다 차라리 새 걸 다는 비용이 그게 그거예요. 라는 거예요. 뭐 얼마인데요? 한 60만 원 든대요. 그거 60만 원 제 사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본사에서 반, 전준님이 반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럼 60만원이면 30만원 부담하면 되겠네요. 네, 맞죠? 달아주세요. 제가 그거를 1월달에 요청을 했어요. 1월달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폐점을 5월 31일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무한 게 5개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교체가 안 됐어요. 끊기고. 그래 놓고서 마지막에는 FC가 마음대로 바뀌고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FC랑 매니저가. 재계약을 정식 계약을 하면 해주기로 했지 언제 해주기로 했냐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CCTV 막말로 없으면은 그거 진짜 애들이잖아요. 저희 알바생들 다 이제 갓 20살 막 21살이었거든요. 얼마나 위험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 CCTV 안 달고서 부당하게 당한 대우는 다 저한테 떠넘긴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CCTV 안 달고 있는 동안 도난카드도 발생했었어요. 도난카드를 갖다가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시고 가신 거죠. 이게 3월달이네요. 3월달 10일날이랑 18일날 두 번 사용이 됐는데요. 10일날 처음에 도난카드가 생겼을 때 이쪽 카드 회사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난카드가 사용됐다고요. 저희 점포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도난카드를 받은 제 잘못이라고 제 돈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수증이 있으니까요. CCTV만 있었으면요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왔었어요. 저한테 CCTV 좀 확인하고 싶다고. 왜냐면은 저희는 확실한 시간대가 찍힌 시간대가 나오기 때문에 CCTV만 있었으면 잡을 수 있었고 내 사비가 82,000원 81,000원, 27,000원 나갈 필요도 없었던 거죠. 이것도 다 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막 마지막에 와서 저한테 하시는 소리가 정식 계약을 하면은 저희가 해드린다는 말은 제가 정식 계약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저한테 무슨 계약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사기 계약이라도 해줬다는 건가요? 3개월짜리라는 거 계약이라는 거 저한테 우려 없는 계약이라면서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 하면서는 너는 정식 계약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3개월 동안 CCTV건 뭐건 네가 다 책임져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매달 3개월 동안 저는 가게에 매달렸어요. 왜냐면은 이 가게에 내가 3개월 동안 매달려서 매출을 올리고서 올라가는 걸 보면은 가망이 있겠구나 하고서 투자를 하고서 내가 정식 계약을 하고 싶으니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 열심히 한 대가가 정신과였어요. CCTV도 없고 불안한 상태고 아이들이 알바생들이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면은 제가 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출근하면은 같이 일을 해요. 알바생은 카운터 보고 저는 물건 정리하고 뭐하고 뭐 얘들 뭐 청소하고 저는 알바생한테 카운터만 좀 잘 봐달라고 그랬거든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16시간이 기본 근무 시간이었어요. 제가 언니 있으면서잖아요. 근데 들어와서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놓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속이 되다 보고 이제 근무가 이제 알바생들도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알바생들을 줄이고 또 학교를 다녀야 돼서 빠지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은 제 동생이랑 저랑 24시간을 다 풀로 돌렸어요. 잠을 도저히 못 자니까 정신과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라고 물어볼 때 로봇이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세븐일레븐 이제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세븐일레븐이라는 가게를 되게 됐는데 가게 일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잠을 며칠째 못 자고 있다. 그래서 혹시 수면제라도 받아서 먹고 잘 수 있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처방이 될까요? 라고 해서 거진 한 시간 정도 면담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다 가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뭐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치료가 필요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적어도 알바생비는 들어와야지 알바생비는 줄 거 아니에요. 이자의 날도 임박해 오는데 한 푼도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고 그 압박감이요. 전화도 오고요. 대법사라는 처음 써본 거라서 협박 아니에요. 협박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미친듯이 막 친구들 전화해서 돈 빌렸어요. 돈을 빌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왜 내가 자존심 상해가면서 지금 돈을 모발하고 있는지 너무 암담해서 너무 암담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장에 집에 와서도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사 먹을 것도 없고 김치에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쌀을 꺼냈더니 쌀도 다 떨어진 거예요. 지갑엔 돈도 없고 정산금은 안 들어오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나한테 마감정산이라는 거 알려준 적도 없었고 미리 알려줬었으면 어떻게 대비라도 해갔을 텐데 까지 내서 저는 본사 세븐일레븐 본사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러고서 마지막 걔네들은 끝까지 패점할 때 끝까지 저한테는 부당한 저런 커트 상품까지도 저한테 떠넘겼고요. 어디까지 전 벼룩이 간을 빼먹지 대체 얼마나 저한테 빼먹으려고 하는지 너무 억울했어요. 욕실에 가서 샤워기를 틀어놓고서 부엌칼로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나와서 약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약을 다 까서 먹고 그 후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한 70발 정도? 네, 한 70발 정도.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을 진짜 너무 못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청년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